유명 식자재 파는 엠브로사에 왔어요. 엠브로사에 잠깐 들리고 코스코에 갈 겁니다. 오, 나 1등 들어왔다. 1등. 여기 또 1등 들어오기 처음이네요.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벌써 추석이 다가온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추석 선물 준비들 하셨어요? 제가 어저께 짤로 나온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캐나다로 선물로 주로 택배로 오는 것은 한국의 히트브리 음식, 고춧가루, 건어물, 고사리 같은 거 말린 거. 사실 고사리는 여기가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추석 선물 택배로는 단연 건강식품이 90%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왔어요. 오메가3 같은 거. 역시 주고받는 그런 정이 있는 거죠. 이 고기는 지방이 별로 없고 거의 살코기인데요. 퍽퍽할 것 같은데 의외로 스테이크를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더군다나 오늘은 6불 세일을 합니다. 이게 파운드당 세일을 하는 게 아니고 팩당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뜰하게 쇼핑을 하려면 가격이 낮은 걸 사시는 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. 우와, 무거우니까 꺼내는 것도 일이다. 전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. 뜨거울 때 쓰라고.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데. 이거는 팔 근육은 높게 되겠어요. 빨간 것도 있는데 이 색깔이 더 이뻐서 이걸로 갖고 왔어요. 무거워서 그동안 이런 건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 영상미를 위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. 이거 메이크업 지우는 티슈인데요. 한국 제품이고 스쿨십 멤버들에게만 할인 혜택을 줘서 이번에 한번 사와봤습니다. 여행 갈 때도 이걸로 닦아내면 편할 것 같고 또 겨울에는 은근 씻기도 귀찮은데 이걸로 간단하게 닦아내고 세수하면 좀 편할까 싶어서 사봤습니다.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정말 간편할 것 같아요.
김치를 만들어 봅시다. 요게 12불어치예요. 12,000원어치. 포장을 다 해놔갖고 참. 배추가 안에 많이 썩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렀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.